이렇듯 고구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그다음 보시냐? 에? 아 크게 불러줘. 어? 보시라고? 아이 그러지. 이렇듯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제주는데 빠졌구만. 홍계훈이 이끄는 관군을 가는 곳마다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 이군처 전주성으로 향하던 것이다. 삼천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새벽 군장을 꾸려 배호를 정렬하고 힘차게 전진하는구나.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는디 만산칠봉에 봉우리가 어떻게 많은가. 이 글을 끈 쓸 나한테 준 사람을 보니까 봉우리가 거짓말도 더붙여서 28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갖고 컨닝 테이프를 손수 만들어갖고 붙여보던 것이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대화봉을 훌쩍 넘어가니 우리가 마음을 금사봉이라 잠시 스튼도 없이 어깨끔 고참해고 보란봉에 오르 다시 설봉을 지나보니 건무봉이라 건무봉 상진 따라 불탑 있는 곳에 당도원 바로 앞이 장군봉이라 여기서 주위를 살피다가 숨길을 걸러가니 우함 백봉, 용두봉을 지내노니 마침내 용머리 고개가 보이는군구나. 독두장군 전봉 원진을 앞세 권지산 다가산 화산 등 위에 소속들이 군사를 배치 이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반성인 사람들 근동 사람들 주먹밥과 밀국수이 먹을 것한 대부분 농민군 진지를 참건구나. 술을 다루는 대장장 홍시동 수봉장인 1894년 4월 27일 동틀 무렵 새벽이라. 그때여 성 안에는 관에 배속된 한 무리의 노비들이 있었는디 전날부터 동태가 심상치 않던가 보더라. 한편 성 밖에서는 반성리 사람들과 근동 사람들이 이곳 중남문 광장에 모여 노래를 부르는디 꼭 이렇게 부르던 것이었다.